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를 했거나 4.15 부정선거를 규탄했거나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은 경험이 있는 우파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방송을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발표 직후에 바로 하려다가 너무 감정에 치우칠 것 같아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을 하시면 그냥 공감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러나 보다 이러시면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듣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비판하거나 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애국 국민들이 지난 4년 넘게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울부짖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 모든 것이 흑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저 개인적으로 저도 지지자로서 또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우파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지지를 했던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는 2016년 좌파들이 들고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획된 불법 탄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 또한 기자적 식견으로 각종 증거들을 접했을 때 이건 100% 부정선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때문에 집회에도 참석했고 이 방송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4.15 부정선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독재적 발상, 정책 실패 및 법치 파괴, 무서버려 안하문식 국정운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지금까지도 아스팔트에 나가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는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4.15 부정선거, 문재인 퇴진에 대해서 제 생각과 다른 정당과 당대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싸운 가정이 다른데 이제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들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열받고 화도 많이 났지만 대안 없는 정치 세력 때문에 많은 우파 국민들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아니면 뭐 이번까지만 밀어주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맹목적 지지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지를 해주고도 고맙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매번 거구의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래도 꾹꾹 참고 잘할 것이라는 단 1%의 기대로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 미련을 가진다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그리고 최고위원회 청년위원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정체성이 이준석의 의지대로 운영될 것인데 보셨다시피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동조했고 다시 그때가 와도 탄핵을 하겠다고
토론에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준석은 일찌감치 부정선거는 없다고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퇴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만 말했지 실제 이 정권과 민주당과 싸우는 꼬라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이준석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시고 저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관심을 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종인이 좌파 정당으로 만들고 이제 이준석 또한 비슷한 정당을 만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더 이상의 미련을 적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준석은 우파 정당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로 나선 국민들을 향해서 거구적 발상을 틀어놓았던 겁니다. 오히려 태극기 부대라 이름 쓰면서 태극기를 들었던 보수 국민들 때문에 우파 국민들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은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일 겁니다. 태극기 국민들을 향해서 거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수 우파를 망하게 한 원흉처럼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좌파처럼 태극기 부대라는 호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내갈깁니다. 이준석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인물인데다 그동안 불법 탄핵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양심선이 있었지만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또다시 그때가 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떳떳하게 얘기했던 장본입니다. 특히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보면 우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까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박근혜 비대위에도 참여했지만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주장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자신을 정치권으로 이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뒤로하고 김무성, 유승민을 따라서 배신의 칼을 던지고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으로 당직을 옮겨가면서 마치 제거들이 보수의 아이콘이냐 중도보수, 새로운 보수, 계획보수를 왕창 끌어모아서 엄청난 정당이 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죽서서 당 세계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다 유승민이 한교안을 고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유승민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본인은 유승민계가 아니라 바른미래파라는 야래꾸리 한 말로 피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좌파 정당과 문재인 정권을 매몰차게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별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준석 역시도 우파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관하거나 대여 대정부 투쟁 또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처리를 들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 하나를 해주고자 합니다. 만약 이준석이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과 손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들 때문에 네 번째 당을 말아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재차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우파 세력의 규합에 나설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는 투쟁하는 태극기 세력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이거 하나만 봐도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정치판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세력이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아닌 압박수단은 물론이고 경쟁 세력으로 나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와주고 나서 거꾸로 몰리고 뒤통수 맞고 또 찍어주는 실수를 계속해서 번복하겠습니까? 정권교체는 우리만 악을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우리는 정권교체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통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출세와 권력과 배지만을 바라보고 하는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인간들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저는 인간들 뒷바라지해주고 그들이 뺏지달면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이런 짓거리를 쳇바퀴 돌듯 합니까?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자생을 해서 우리 힘으로 국민의 힘을 한골 탈퇴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이 겁낼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당을 선택하든지 어느 특정 시민단체를 선택하든지 이제 만약에 그걸 선택하게 된다면 죽기 살기로 모든 나머지 우파 전체를 하나로 뭉쳐서 결코 국민의힘도 이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키워갈까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제주 흑돼지 육즙빵빵 제주 산지 직송 여러분들 관심을 바라면서 이왕 황칠 오메기떡도 함께 홍보를 해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국민의힘은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사실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국민의힘에 사실 정을 끊었었는데 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아예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그래도 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통수를 많이 얻어트려서 이제는 맞은 만큼 두들겨 패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국민의힘에도 신경을 끄고 오로지 진정한 우파들의 모임 정당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압력단체가 됐든 그 힘을 국민의 힘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 대정부 투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이런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